안녕하세요. 내롱입니다. 오늘은 지금 장흥에 왔고요. 7km 였고요. 햇빛 없는 날씨에 나름 서늘한 날씨. 오늘 덕분에 시다. 저 오네요. 네. 아, 아닙니다. 죽으면서 달린다는 것이. 오늘 제가 하프코스를 무사히 완주를 했고요. 대회로는 지금 하프코스가 지금 두 번째인데, 사실 유산소 운동을 하러 왔었는데 몸이 좋았던 걸까요? 몸이 좋아진 걸까요? 제가 오늘 PB를 갱신을 했어요. 처음 기록이랑 거의 제가 오늘 10분 정도 땡겼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무 뿌듯해요. 자, 요즘 계속 건강관리를 신경을 쓰고 있어가지고 외계 안에 열포 들어있는데, 네, 벌써 제가 한 깍을 다 먹고 제가 또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또 하나 빨아줘야죠. 그리고 지금 녹용 자체가 운동하시는 분들, 마라톤, 풀코스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 꾸준하게 먹어보고 기록을 다시 한번 제가 단축을 해볼 거예요. 기분 좋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유치월장 하지? 네. 잘했어. 지금은 아직 옆에서 잡아주시고 음파 계속 연습하고 있고, 이런 손짓이다 발차기도 지금 물살을 익혀가면서 아주 잘 배우고 있어요. 제가 정말 물개같이 수영하는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파티 경식으로 나와서 요즘 제가 아주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김계란님이 또 모델이더라고요. 수영 배우면서 체력 증진을 위해서 아주 지금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대만 녹용을 먹은 쥐가 수영을 더 오래 했다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쥐에게 28일 동안 하루 8.2g 먹이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녹용을 열심히 먹이고 나서 쥐가 탈진할 때까지 수영 시간을 측정했는데, 녹용을 꾸준히 먹인 그룹의 쥐가 그렇지 않은 쥐보다 수영을 현저히 오래 한 것으로 측정이 됐다. 이런 체력적으로도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저도 이제 느끼다 보니까는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관리를 하자 이거죠. 맛있다. 오늘 오우난 안녕. 석궁까지 짓고 와야겠다. 안녕, 내롱이에요. 산으로 운동을 하러 왔어요. 금방까지만 해도 추웠는데 금방 또 몸에 열이 오르네요. 소방 너무 좋다. 힘들어. 잠시 물 마시고 쉬면서. 힘들어.
벌써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오, 벌써 다 먹었어. 쓰레기는 챙겨가야죠. 아, 힘들다. 다시 이제 쉬기도 했고, 다시 이제 또 내려가야겠죠. 자, 다시 반 안. 한 이맘때쯤이면은 산에 와서 잘 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또 제가 산을 오게 됐냐면 6월달에 산악구보 마라톤이 있어요. 작년에도 나갔던 대회예요. 음탄고도 스카이레이스를 접수령을 넘어가지고 참가 신청이 완료돼서 작년에도 20K를 뛰었는데 올해도 20K를 신청을 했고요. 또 산을 뛰어야 할 명분이 생겨서 자주 산으로 오게 될 것 같아요. 작년 기록이 2시간 51분 25초 되는데 올해 대회에서 1분이라도 제가 기록을 줄이면 구독자분들 10분 추첨을 해서 제가 먹고 있는 구전녹용을 10분께 선물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 제가 열심히 뛰고 운동해서 기록을 조금이라도 단축시켜서 좋은 선물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